안녕하세요. 하우투 골프 이정훈입니다. 오늘은요, 여러분들의 비거리 향상을 위해서 아크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. 아크는 당연히 커지면 좋겠죠. 그래서 뭐 아무래도 키가 크거나 뭐 팔이 길거나 이런 신체 조건이 좋으신 분들은 아크가 크기 때문에 뭐 비거리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. 뭐 이렇게도 많이 얘기를 하죠. 이 아크가 비거리에 영향을 미치는데, 그래서 그런지 아마추어 분들이 이제 아크를 좀 크게 하려고 좀, 인위적으로 막 이렇게 팔을 길게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. 그리고 뭔가 몸이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크게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십니다. 그런데요, 이 골프 스윙은요, 90력, 원심력, 이 중심축이 잘 잡혀 있어야지만 원이 점점 더 커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축이 이렇게 움직이고 다니게 되면은 내가 아무리 팔을 뻗어서 이렇게 다닌다고 해도요, 아크가 이쁜 큰 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그 큰 원 안에서 스피드를 내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.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아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스윙 축을 단단히 잡고 스윙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 꼭 잊지 마시기 바랄게요. 자, 그렇다면 이제 오늘 아크를 좀 크게 할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릴 건데, 오늘의 제가 말씀드릴 연습 방법은요, 어떠한 백스윙이나 이런 부분에서의 이 아크라기보다는 다운스윙 때 아크입니다. 이 다운스윙 때 아크가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,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레깅을 하려고 하시다 보니까 이제 손을 이렇게 끌고 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죠. 그러면은 이렇게 끌고 오게 되면요, 이 상태에서 공을 칠 수가 없잖아요. 그럼 결국에는 손목이 풀려 맞는다든지 아니면은 손이 아래로 잘 떨어져야 되는데 손이 끌고 와지게 되면 결국에 릴리스 타임이 늦어지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경우도 많습니다. 그리고 이제 팔로우스루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촤 이렇게 좀 뭐 쭉 뻗어지는 듯한 느낌의 이런 샷을 되게 원하시잖아요. 그런데 만약에 당겨진다든지 아니면은 상체가 너무 딸려간다든지, 자, 이런 식의 팔로우스루가 되면은 당연히 넓은 아크가 만들어지지가 않겠죠. 그래서 오늘 다운스윙 때 올바른 아크를 만들 수 있는 방법, 그리고 그로 인해서 팔로우스루까지 올바른 아크를 만들 수 있는 연습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. 일단 제가 밴드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, 여러분들 운동할 때 그냥 쓰는 밴드예요. 자, 이거를 굉장히 이렇게 텐션 있게 쭉 늘려서 그립을 잡아줄 거예요. 자, 이렇게 잡은 상태에서 이제 백스윙을 들 건데요. 자, 백스윙을 들 때, 자, 이 텐션 잘 느껴졌죠? 자, 이 상태에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들어갑니다. 자, 이 상태에서, 손이 이렇게 몸 쪽으로 끌고 오게 되면요, 이 텐션 자체가 굉장히 없어요. 그러니까 어드레스 때보다 더 텐션 자체가 덜 느껴져요. 그래서 올바르게 가려면, 자, 이 텐션이 더 느껴지려면 손이 아래로 떨어져야 더 텐션이 느껴집니다. 자, 끌고 오는 거 아니에요. 손이 아래로. 자, 측면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. 백스윙 갔어요. 자, 이 상태에서 손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손이 아래로 떨어져야 얘가 더더욱이 텐션이 느껴지죠. 자, 이 상태에서 아래로 되고, 그 다음에는 팔로우스루까지 한 번에 해주시면, 확실히 팔로우스루는 어떤 이 다운스윙 때 텐션보다는 조금 덜 느껴지기는 해요. 하지만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이 내 손과 가슴 간의 간격, 즉 이 텐션이 팔로우 때도 계속 유지만 된다고 하신다면 이 팔로우 때는 아, 내가 올바르게 됐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. 자, 다시
백스윙 갔다가 손이 끌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. 절대 이렇게 하시면요, 여러분들 이거 레깅 아니에요. 이렇게 하시면 힘을 여러분들이 강하게 줄 수도 없을 뿐더러 스피드를 빨리 낼 수가 없습니다. 그래서 손이 아래로 떨어져야 이 텐션이 더 느껴지죠. 그래서 이 아크 자체가 굉장히 넓게 내려오는 느낌이 들어요. 자, 넓게.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뭔가 내가 레깅을 하면서 들어와야지만 거리가 멀리 나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. 그게 아니고요. 이 간격은 거의 비슷해요. 손과 가슴 간의 간격은.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프로들의 어떤 스윙을 이제 보면 이 헤드 끝 라인을 따라서 이렇게 가보면 뭔가 백스윙 때보다 뭔가 더 이렇게 뭔가 안쪽으로 라인이 그려지는 것 같잖아요. 그게 체중이동이 뭔가 시작이 되면서 왼쪽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 헤드 끝의 라인이 백스윙보다 안쪽에 있는 느낌인 거지, 이 손 자체를 내가 끌고 와서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자, 그래서 최대한 이 텐션 있는 라인이 더 텐션이 느껴지도록 다운스윙 때는 만들어 주셔야 넓은 아크를 만들 수 있고요, 다운스윙 때. 그리고 팔로우스루 때는 어드레스 때 만들어 놓은 텐션이 그대로 좀 뭔가 유지가 된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그 넓은 아크로 인해서 비거리를 향상시킬 수가 있습니다. 네, 지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좀 텐션 있게 아크를, 이 고무 밴드를 텐션 있게 만든다는 느낌으로 다운스윙을 만들어 주시면요, 훨씬 더 넓은 공간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보기에도 굉장히 시원시원해 보이고요, 뭔가 팔로만 치는 게 아닌 이 회전력으로 인해서 훨씬 더 스피드도 멀리 내보낼 수가 있고요. 대신에 여러분들이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절대로 손이 끌고 오거나 풀리지 않는 거, 이 점만 유의하시고요. 백스윙 때 만들어 놓은 이 각이 그대로 유지가 되면서 요 텐션만 더 준다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주시면 공이 훨씬 더 멀리 잘 맞으실 겁니다.